네, 썬데이 키타임 시작합니다. 루나 스톤! 오늘 네 번째 시간. 짠짜자잔. 오, 레드. 야, 레드다. 얘는 레드 퍼즈. 원. 네, 레드 퍼즈입니다. 퍼즈예요, 퍼즈. 뭔가, 퍼즈 느낌, 그치. 뭔가 강렬한 그런 색깔이 좀더 퍼즈 느낌을, 좀 와닿게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레드의 레드 달이라. 와, 이거 되게 뭔가, 얘는 좀 다른 색깔. 이거 왜 항상 레드로 되어 있을까? 네, 그쵸. 볼륨, 로우 컷, 그리고 퍼즈. 이렇게 세 가지 되게 간단한 노브. 얘는 항상 간단한 노브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260g. 네. 그렇습니다. 보통 다 260g, 270g 이 정도네요. 네. 그러면 퍼즈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비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빨간데 또 빨간 달이 뜨니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빨간불이, 이게 누르면 좀더 밤에는 네. 보이겠는데, 아니 그냥 보여요. 이것도 해도 낮에도 보이는 것 아, 같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네네네. 오, 잘 보여, 잘 보여. 색깔이 좀더 투명 빨강색이 돼버렸어요. 네. 자, 이 레드 퍼즈는요. 저희가 좀 전에 소리를 잠깐 들었는데, 물건입니다. 얘는 그 지금까지 루나 스톤의 그런 뭐 이름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퍼즈는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느낌? 뭐 퍼즈가 돼야죠. 맞아요. 왜냐면 그 전에 퍼즈 뭐그 퍼즈 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기이긴 하지만 뭐제 개인적 소견이다마는 명기이긴 하지만 뭔가 아쉬운 그런 퍼즈의 웅장함이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 로우의 서스테인의 그 느낌이 좀좀 뭔가 울림이 있다 해야 되나? 넘쳐나요. 이게 말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좀 우리 들려드릴게요. 지금 가장 이제 특히 또 팬더에는 포즈가 잘안 먹어요. 원래 그쵸. 원래 특성상 안 먹는 건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지금 포즈를 좀이 정도만 네. 네. 그 진짜 퍼즈가 진짜 못했어요. 보통 옛날에 그런 클래식 퍼즈 같은 거 보면은 앰프 클랭크업 시켜가지고 퍼즈를 전면부에 놓고 그 앰프를 클랭크업 시켜서 따로 이제 좀더 퍼즈 사운드를 도드라지게 만들어야 돼, 예, 앰프에서. 만들어야 돼요. 얘는 앰프가 지금 우리 다 항상 노멀이잖아요. 예, 오, 가운데에 다 노말에 한 있고. 볼륨 2 정도. 예. 네, 되게 그렇게 해놓고 하는데 와, 이걸 튀쳐나오는 소리. 이렇게 잘 묻나? 이게 이렇게 잘 묻나? 와, 좋대요. 지금 역할을 좀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저희가 좀 많이 많이 높였는데, 높였어요. 예. 그리고 사실 많이 높인다고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많이 높여서 그냥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는 네. 거니까. 네. 이거 너무 좋네요. 자, 그 로우 컷이 있어요. 로우 컷. 얘는 로우가 없어졌어. 오.
와우. 좋다. 우와, 아까 병원쌤 얼굴 보셨나요? 이거 클로즈업 되나? 뭐 그 포만감. 우와. 포만감. 오 진짜. 어 배불러 막. 이 로우 컷을 없애고 로우를 활성화 시켰을 때 그 사운드. 그 밑에 그 바텀 사운드 들어봤어요? 막 움직여. 이런 거 너무 좋아. 베이스음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아 그렇군요. 진짜 너무 좋네요. 야 우리 마샬 가볼까요? 마샬. 와 이거 너무 재밌네요. 갈게요. 자, 퍼즈 올리고요. 와, 우리 퍼즈 좀 내려서 한 번만 더. 그러시죠. 그 와. 어, 좋아. 오. 야, 하이톤으로 지금 좀 올려 봤는데요. 아, 마샬 자체가 하이게인 하이톤인데 하이톤을 올려서 아, 좀 듣기 싫다 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오. 어, 매력적이에요. 진짜 예뻐요. 어, 퍼즈 사운드 진짜 예쁘게 나왔네요. 진짜 이거를 내기 위한 앞에가 미끼 상품이었나 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네. 예. 어, 얘를 팔기 위해서 그냥 던져 놓은 거예요. 예. 떡밥들. 와. 장난 아니다. 어, 이거 너무 근데 너무 비교가 되니까. 아, 왜 이렇게 좋지 얘는?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죠 얘는요? 이름하고도 그 이미지하고도 딱 맞고요. 근데 정말 유치한 게 얘네 정말 촌스러운 게 레드 퍼즈라고 해서 레드로 만들어 놨어. 이게 진짜 블루 드라이브랑 뭐가 달라? 화이트 와. 퍼즈 나오면은 화이트 색깔로 하겠죠? 그렇겠죠. 뭐 화이트 디스토션 뭐 이렇게. 야, 이 창의력 없는 사람들. 야, 진짜. 누나라서 여기 달을 띄워놨어. 달을 띄워놓고 레드라고 빨갛게 칠하고, 야, 이 창의력. 아, 진짜. 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우직하죠? 기계적으로, 예, 기계적으로. 창의력이 딴 쪽에 있는 거죠, 딴 쪽에. 그렇죠, 그렇죠. 예. 사운드면 쪽으로. 예, 보이기 위한 창의력은 아니고. 그렇죠. 야, 소리만 좋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뭐 이런 창의력이 있겠죠. 예. 그럼 됐습니다. 예. 이 무슨... 아, 얘 칭찬합니다. 예, 예 퍼즈. 와, 예, 퍼즈의 양이 예, 작은데요. 작으면 작은 대로의 그 손맛에 깔려있는 퍼즈 예. 느낌이 있고요. 이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웅장한 그 패탐. 그 로우에서 막 움직여요. 네.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막 움직여. 와, 이게 그니까 이 약 퍼즐 약하게 해놓고 이것도 로우 컷을 그러니까 로우 컷을 이제 좀 많이 좀 줬다가 그러다 로우 컷을 해제를 시킴과 동시에 퍼즐을 딱 개방을 하면요 느낌이 너무 너무 멋있어요. 그 바로 가득 찬 느낌으로 바로 그 퍼즈 사운드죠. 진짜. 근데 퍼즈 사운드인데 그 빈 깡통 소리 아니고 아 그거 듣기 싫어 빈 깡통 장난 아니에요. 아. 야 얘는 진짜 좋네요. 그 빈 깡통 소리는 퍼즈 소리라 그러니까 그냥 아 퍼즈가 이런가 보다 하고 듣는 건데 그게 퍼즈 소리 그게 아닙니다. 퍼즈가 아니 그건 퍼즈가 아니라 좀 뭐가 대답 안 소리죠. 그쵸? 그게 그러니까 빈 진짜 빈 소리 진짜 빈 소리예요. 깡통 소리인데 그럼 뭐 어쨌든 간에 퍼즈
예, 일반적인 사운드를 빈깡통 소리로 알고 계셨다면, 뭐 맞긴 맞아요. 네, 맞는데. 이참에 좀더 고퀄의 펑크 예, 좀 사운드를, 진한 거. 네, 예, 진한 레드 입스틱 같은 진함을, 좀 펑크의 진함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 29만 원이에요. 이거 또 이렇게 보니까 얘는 그렇게 비싼 느낌이 안 들어. 예, 이거 원래 퍼즈가 비싸요. 근데 이건 또 29만 원이니까 아, 이거는 좋네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운드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아, 이게 참 감사하기지만 좋은 건데 뭐 비싸게 사는 뭐 거지 뭐. 좋으면 비싸야죠, 뭐. 그 값을 한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와, 좋네요. 자, 오랜만에 진짜 퍼즈 좋은 거 봤네요.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몇년 예. 만인 것 같아요 이거. 자, 그러면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28일날 4월 28일날 선데이 기타 비팅 버디 미니 이거 드러머 아, 샘플링했던 거죠. 그렇죠. 이거 이펙터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드럼 샘플러. 진광이보다 더잘 치는 드러머요. 네 맞아요. 진광아 미안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네 파리지앵 님이 오랜만이네, 파리쟁님. 네 한 주평으로 진광아 그냥 식당 차리자 라고 하셨네. 예. 네. 참고로 저 진광이 20살 뭐 21살 22살 때 하던 밴드 기타 치던 형이래요. 아, 진광 그렇고요, 형이래요. 빠르게. 네. 아, 그러면. 미친 블루라고 하면 안 돼요. 아, 미친 진광이. 블루.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진광이한테 꼭 확인시켜서 아, 이분이 꼭, 꼭, 진광님. 예, 아. 창업을 할수 있도록 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식당 하겠습니다. 자리도 있도록. 네. 진광이가 그 아, 깍두기, 네. 뭐, 콩나물 무침, 깻잎찌, 뭐, 뭐 고추장, 고추장 뭐, 볶음 열무김치, 오이 소백이 이런 거 너무 잘 너무 잘해요. 만드네요. 네, 진짜 맛손이죠. 예. 네, 맛손입니다. 드럼만 대충 치는 것 같아요. 딴건다 잘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네, 다른 거다 잘하는데 이제 주위에도 몇명 있더라고요. 전공만 대충 하고 다니. 그렇지, 예. 그렇지. 아, 참. 아, 그렇습니다. 한 줄평 주시죠. 한국형 네. 슈퍼 퍼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드디어 이제 루나라는 그 단어를 좀쓸 때가 됐네요. 저희 레드 풀문 퍼즈. 네, 레드 풀문 퍼즈. 야, 그러네요. 네. 지금 레드 풀문 터 있고요. 예. 장난 아닙니다. 가득 진짜 좋습니다. 예, 찼어요. 네, 진짜 좋습니다. 소리가 가득 찼어요. 예, 야, 이건 좀 점수 오랜만에 좀 화끈하게 나올 것 같네요. 그렇네요. 퍼즈 매니어라면 이거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네, 꼭 꼿꼿이 들어보셔야 돼요. 예, 이거는 꼭 보셔야 꼭 됩니다. 사용해 보셔야 되는. 이 사람들 극단적이야? 잘 만들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네. 자, 몇 대? 몇? 짜잔! 9.0. 결정! 이하래. 퍼즈가 이 정도면 만점이에요. 그렇죠. 이 퍼즈를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은근히 비브라토만큼 사용 빈도가 적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퍼즈가 뭐냐면 퍼즈의 그 빈깡통 소리 안에 디스토션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게 꽉 차갖고 나오는 난 이런 소리 너무 거야. 예. 좋거든요. 아, 이거는 레드 퍼즈는 기억에 뭐, 많이 남을 것 같네요. 뭐, 그냥 뭐, 이렇게, 퍼즈 페이스 같은 걸로 이 소리 만들려면, 걸어야 될 거. 29만 원이 더 들어요. 예, 훨씬 더 들어요. 한 50만 거기에 원 정도. 다른 이펙터 나 추가하고 앰프 했고, 클랭크업 하고 했고, 앰프도 좋아야 아, 돼. 맞아요, 맞아요. 앰프가 퍼스를 고퀄 받아 앰프에다가, 해야 되는데 예. 얘는 그런 앰프 똘똘이 앰프에서도 이 소리 예, 날것날것 같고, 같은. 예. 네, 그런 느낌 아, 되네요. 팬더에서 나오면 다 나는 거예요. 아, 네. 너무 잘 받아 줘 가지고 얘가 팬더가 아닌 줄. 예. 네. 또, 나 이거 레드 포즈 2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게 뭐 이게 1이야. 원인이야. 이게 기대가 되네요. 2가 예. 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긴 예. 하다니.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